경기도가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 이전 규모는 꽤 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이번이 3차. 7곳이 북동부로 새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남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해서 군사 안보나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첩적 규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에도 발전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지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차 이전 기간의 근무자 수는 총 1,100여 명. 지난 1, 2차에 지목한 이전 기간의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엇비슷합니다. 이들 기관이 이전지 지자체에 내는 세금과 운영 자금 등도 같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자 규모 외에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파생적으로 더 생깁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차 이전 계획은 더 이상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3차 기관들의 이전지에 대해선 북동부 접경 지역과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공모 계획을 수립해 4월에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쯤 이전 기관별 선정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